7월 5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인천시에 이어 경기도가 정부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했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모두 매립지 선정 불발에 대비해 자체 매립지 확보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서창 이지군의 유일한 문화시설 부지에 주민 편익시설들이 우선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만들어 일대 주민들의 건강도 챙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백령도 까나리 어획량이 901톤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올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한 까나리 덕분에 백령 대청어민들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성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경기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관련 산업이 몰려있는 경기도 지역 경제계의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양주시 한 골재업체가 시의 고발 조치에도 산림 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인근 주민들은 해당 업체와 양주시를 크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일 수원 화성행궁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며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놀란 이유는? 바로 서로 이용 때문! 가맹점에게 0.5% 카드 수수료 지원하고 매출 증대 돕기 때문! 손님도 놀란 이유는? 사용자에게 10% 캐시백, 30% 소득공제가 있기 때문! 서로 이음하면 거짓말 같은 혜택이 쌓인다!